자,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네요. 이제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드리고 이야기 좀 하고 시작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교재인데, 교재가 이번 회차부터 저번에 한번 저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겠지만 교재가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2020년 판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부터는 수업은 바뀐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기존에 수업 들으신 분들, 옛날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원에서 아마 추록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 그 추록 저 뒤에 있네요. 그 추록에 페이지가 써 있어요. 이렇게 몇 페이지에 뭐 추가하고, 몇 페이지에 뭐 내용 추가하고, 몇 페이지에 뭐 좀 고쳐달라, 이거 돼 있으니까 기존 책 가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대충 그래도 어디 나가는지는 아실 거니까 저 추록 보면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좀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책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있었던 판례까지, 저번 주에 또 저기 판례가 하나,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 저저번 주인가에 판례가 또 괜찮은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것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조문도 판례도 다 전부 올해 초까지가 다 반영된 거라서 요 책은 뭐 최소 한 2, 3년은 요 책 가지고 공부해도 그때까지 공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 후배한테 물려줘도 뭐 한 2, 3년 정도는 크게 수정 없이 봐도 될 정도로 다 최근 법 개정된 거랑 판례 바뀐 거를 다 반영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업은 책은 요 책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기존 책 하신 분들은 그 추록을 참고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마디, 첫 몇 마디 이제 잡설 이야기부터 좀 잠깐 하고 시작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형법 공부를 하는데 아직은 내후년부터 이제 형사법이라고 해가지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한 과목이 되겠지만 한동안까지는 내년까지는 근데 적어도 경찰 시험은 길게 공부할 거 아니거든요. 짧으면 한 8개월, 열심히 영어가 돼 있으면 8개월, 길게 해봤자 1년 몇 개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영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과목이 아니라 영어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됐다면 그 정도까지 법과목은 시간이 걸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맘 잡고 이제 공부를 딱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법과목 같은 경우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수업 처음에 들으실 때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래독 듣는 친구들은 오늘 수업 듣고 나면 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될 정도로 상당히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법률 용어를 오늘 한 100개는 배우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형법이란 법 과목은 피곤한 과목은 아니에요. 형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공부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가장 만만한 과목이 돼요. 형법이란 과목은. 그리고 뭐 형법은 지금까지 기본이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본전치기, 겨우 본전치기나 하면은 한두 개 틀리는 거, 한두 개, 하나 정도 틀리면 그냥 적당히 본 거고, 두 개 정도 틀렸다면 잘 본 건 아닌데 망한 것 정도는 아닌 정도. 근데 세 개 틀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시험이 돼요. 근데 처음에 예, 이래독 들으시는 분들은 막 듣고 나면 이걸 무슨 80, 뭐 190점, 100점을 맞냐, 이거는 반도 못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평범한 내용인데 말이 어려워요. 용어가, 낯선 용어들.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법률 용어 가지고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용어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생각하시면 돼요. 신교대. 처음 여러분 군대 가셔가지고 신교대 입소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저기 신교대, 신병교육대 들어가는 순간 막 긴장되고 모든 게 낯설죠. 사회생활 했을 때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모든 낯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뭐 많이 안 해봤던 낯선도 있지만 또 하나가 말도 일반 사회랑 다르게 쓰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옛날 항상 뭐 들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샘 해밍턴이 처음에 그 진짜 사나이 나왔을 때 인기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낯선 군대 분위기 때문에 갖고 막 첫날에 막 조교가 빨리 씻고 환복하라 그래요. 환복.
옷 갈아입으란 말이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냥 옷 갈아입으라 그러죠. 한복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환복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세밍턴이 환복이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갈아입고 있으니까 조교가 막 갈구죠. 옷 환복하란 말을 못 들었냐? 듣긴 들었죠. 근데 환복이란 말로 들었지 옷 갈아입으란 말로 들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어버버버 해가지고 조교한테 막 갈굼당하는 내용들이 첫날에 나와요. 근데 그날 얘가 알아들은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혼나고 나서 환복이란 단어가 옷 갈아입으란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다음날에는 환복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하루에 수십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빡세했던 거죠. 그 뭐 옛날에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 중에 그 엠버란 친구, 이 친구는 여자에다가 외국인이고 더더욱이나 낯섰는데 막 첫날에 팡팡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는 군대 체질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수병사 되고 뭐 잘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를 100개 넘게 들었다.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막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느낌이 그거예요. 형법 처음 듣는 느낌이 그 엠버가 느끼는 기분이랑 비슷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뭘 알아들어야 뭘 하지. 근데 며칠 있다가 근데 여러분 나 그때 뭐 혹시 그거 보신 분들 나갈 때 엠버가 최우수병사로 나가요. 근데 뭐 우리가 본 거는 두 달인가 석 달에 걸쳐서 그 방송을 봤지만 실제로는 4박 5일 찍은 거예요. 그 진짜 사나이는 입소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찍어갖고 한 두 달 세 달에 걸쳐갖고 내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박 5일 만에 우수병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뭐 욕 많이 얻어먹었죠. 뭐 조교가 방상을 피해 꼭 넣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방상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조교는 또 갈구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러니까 펑펑 울었는데 방상비가 뭔지 알고 환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맑게 알아듣고 그러면 그냥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러니까 4일 5일째 되는 날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우수 병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형법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낯선 용어, 낯선 말, 여러분들이 태어나 처음 듣는 법률 용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쉽지 않아서 고로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따라서 이래독 하실 때요, 이래독 하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여기서 판례 공부할 거고 이론도 공부하고 할 건데 솔직히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몰라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특히 총칙할 때 뭐 이론 판례 많이 배우실 텐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해독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해독 하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나 개념, 의 이것만 익숙해지면 돼요. 용어, 개념, 의 이거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별거 아닌 내용이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피곤한 거고 그것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가실 때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예, 흘리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형법 딱 수업 듣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강사가 만나서 상담도 하고 친구도 공부하는 애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거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 5만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전부 똑같았어요. 그냥 들어라 수업. 듣다 보면 귀가 뚫리고 그럼 그때부터 편해지니까 그냥 계속 수업 들어라.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독 듣고 나니까 어쨌든 안 빠지고 이래독을 딱 듣고 나니까 이해독 정도 이래독 끝날 때쯤 되니까 대충 이제 아는 것들이 몇 개씩 들리고 이해독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과목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옛날에 되게 끔찍했던 과목 같은데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3회독 하니까 이런 과목은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시 공부할 때 형법은 따로 공부도 한 적도 별로 없어요.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너무 지겹고 피곤할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2, 3일, 3, 4일 형법 공부하고 또 몇 달 동안 안 했다가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또 쉬고 싶다 그럴 때 형법 한 2, 3일, 3, 4일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했어도 100점 맞았거든요. 이런 과목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과목이거든요. 나중에는 다만 이래도 가실 때 그 용어나 개념 이런 게 낯설어서 피곤한 것뿐이니까 그것만 딱 참고하세요. 경찰 시험은 특히 형법은 뭐 경찰이든 다른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오는 파트와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 파트에서 요거 요거 나오고 요 파트에서 요거 요거 내고 요 파트에서 요거 요거 내요. 근데 그게 한 2회독 3회독 하면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한 2회독 정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보시면 그게 빤히 보여요. 나왔던 지문 또 내고 여기서는 항상 요거 내고
항상 그렇거든요. 올해 여러분 시험 나온 질문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뭐 옛날에 공부 좀 조금 들었던 분들 이번 기출 문제 중에서 이번 시험 문제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판례나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전부 별표돼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이번 시험 나왔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별표 100개 1000개짜리다 그런 거 위주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옛날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 막 있던 건데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실수 안 하면 100점 맞는 과목이에요.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최소 1회독 정도의 용어나 개념들이 익숙해지는 그거가 필요하니까 1회독 하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요. 흘리세요. 오히려 1회독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 1회독 때 10시간 복습해봤자 반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스트레스 만빵일 거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2회독 정도 하고 나서 복습을 하면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러면 한 80%는 이해, 한 80% 이상은 이해될 거예요. 3회독 할 때 똑같은 내용 한 30분이면 봐요. 30분이면 보고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는 내용 오늘하고 내일까지 오늘하고 이제 우리 경찰 형법은 첫 달은 저기 금요일도 수업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장 수업을 하는데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 수업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그러면 한 열몇 시간 걸려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내일까지 공부하는데 복습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걸리는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빨리빨리 정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래도 가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넘어가시되 다만 용어, 개념, 의 요것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대신에 항상 드리는 말인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영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영어 시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돼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한 8개월이면 8개월이면 한 4회독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4회독 정도면 형법 뭐야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시험에 다른 법과목 같은 경우 충분히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돼요. 근데 결국은 영어 점수 차이거든요. 지금 10점 맞는 사람이나 100점 맞는 사람이나 8개월 뒤에는 어차피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점수 맞을 겁니다. 실수 안 하면 둘 다 거의 100점 가까이 맞고 아무리 지금 100점 맞은 사람도 그때 실수하면 한두 개 더 틀리는 거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했어도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영어는 지금 50점이 그때도 50점일 거고 지금 70점이 그때도 70점일 거거든요. 점수 차이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잘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거기서 결국은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뭐 우리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그렇고 바글바글해요. 법과목이나 이런 거는 거의 100점 가까이 맞으면서 영어 40점대 50점대에서 항상 간달간달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고 근데 억울해서 관둘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은 워낙 잘 나오거든요. 영어만 50점 넘으면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런데도 영어가 계속 40점대 50점대 거기 있다 보니까 또 아깝게 떨어지고 아깝게 떨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단기간 안 올라가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여유 있을 때 많은 시간을 형법은 예습 복습은 2회도 가실 때부터 하세요. 1회도 가실 때는 예습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하려고 해도 뭐 안 될 거예요. 그냥 10분 전에 와서 오늘 뭐 하나 훑어보는 정도만 하세요.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만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한 2시간 정도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제껴버리세요. 나중에 하겠다. 그 대신에 의, 개념, 그거 정도만 보는 정도로만 복습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습은 2회독 때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모든 시간은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나 국사 같은 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영어 국사 돼 있으면 형법은 아니 뭐 상관없어요. 충분히 붙어요. 결국 영어 국사 되는 사람이 붙는 거고 영어 국사 안 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형법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법은 어느 정도 공부만 성실하게 하시면 나중에는 다 기본 점수는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이때 영어 공부나 이런 걸 좀 많이 국사 공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해나가면서 하시고 바로 오늘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2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 낼 것도 아니고 특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 데입니다. 뭐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해요. 여기 있는 기본 기능이 잡혀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수월하고 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한 2시간 정도,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재 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형법의 기본 개념 해가지고 형법의 의 해갖고 형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형법이란 범죄를 요건으로 해서 그에 대한 효과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참 그리고 그 형법을 처음에 하실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낯선 용어들, 법률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제가 글씨가 그렇게 꼭 뭐 썩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형법은 양이 많아갖고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막 말을 하고 글씨도 빨리 좀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써 있는 글씨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저기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구성 요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구성 요건이라는 용어를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근데 막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뭐 글씨가 좀 날려가다 보니까 구성 요건인지 구상 요건인지 뭐 구식 요건인지 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단어가 안 익숙하니까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제 막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저기 보면은 그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 다른 학원 학생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서브노트가 있어요. 이제 책이 바뀌어갖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찾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칠판에 써있는 내용 판서를 그 친구가 이제 정자로 이렇게 필기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학원에 지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그거 구입해가지고 같이 놓고 옆에다 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좀 들으실 때 좀 수월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형법이란 과목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형법이란 과목은 범죄라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 범죄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가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이란 과목은 지금부터 공부하신 형법이란 과목은 범죄라는 걸 요건으로 해서 이런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가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가 형벌이에요. 네가 옛날에 사람 죽인 거, 그거에 대한 대가, 요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사형을 가한다든지 징역을 가한다든지 벌금을 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보완처분은 장래, 앞으로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으로서 네가 앞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한목적 조치로서 예를 들면 보호관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집행유예나 선고회를 석방해서 이제 풀어주면서 얘가 다시 범죄를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하는 보호관찰제도 또는 뭐 사회봉사라든지 수강명령제도 이를테면 교통사고 범죄자에게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수강을 명한다든지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의 핫한 보완처분 제도가 전자감시제도, 성폭력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상습범이 많기 때문에 감시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운다든지 명단을 공개, 주요 성폭력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 그다음에 작년 올해 얼마 전에 새로 신설된 보완처분 제도가 하나 또 이번에 신설됐어요. 정확한 이름이 아직은 뭐 이렇게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조두순이 곧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 조두순 좀 계속 뭐야 감옥에 가둬달라.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일단 뭐 형기가 끝났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두순에 대비해 가지고 그 전자 그러니까 뭐 보호관찰 보호감 제도 중에서 좀 특별한 보호관찰로 이제 뭐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 이게 정부가 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밀착 마크. 하고 이제 조두순 나오자마자 24시간 동안 이제 그 보완처분 대상자가 돼요. 하고 얘는 24시간 동안 아마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감시를 할 겁니다. 하고 계속 24시간 동안 뭐 하는지를 감시해서 아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보완처분 제도가 이번에 이제 신설됐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근데 요거는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로서 판단 시점은 행위실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반면에 얘는 재판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요놈한테 이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게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만큼만 책임주의라는 게 적용돼요. 요거는 위험성에 비례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형벌은 한 만큼만 책임주의가, 그다음에 보완처분은 위험성에 비례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요. 하고 A라는 아줌마가 사람을 죽였어요. B는 종도둑질하는 절도범이에요. 그러면 A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살인의 책임은 절도의 책임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형량은 살인죄가 훨씬 세게 돼 있습니다. 형벌은.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줌마였어요. 하고 남편의 거듭된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책임이 기초한 형벌은 세요. 다만 이 아줌마는 위험성은 없어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위험성에 비례해서 내려지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내려지는 보완처분은 안 받거나 작게 받습니다. 반면에 얘는 종도둑인데 상습범이에요. 감옥 갔다 오면 또 하고 갔다 오면 또 하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형벌은 한 만큼만이니까 책임주의 기초 내리니까 형벌은 여전히 작아요. 그렇지만 위험성에 비례해서 내리는 보완처분은 훨씬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돼요.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형법이라는 과목은 범죄라는 걸 요건으로 해서 이런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효과로서 과거의 불법에 기초한 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형벌을, 그다음에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으로 재판실 기준으로 위험성에 비례해서 내리는 보완처분을 가하는 법규범, 요게 이제 형법이라는 과목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범죄고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확실하게 넣어두셔야 돼요. 이 범죄 개념을. 범죄란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학생이 학교 안 가요? 나쁜 짓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를 합니다. 나쁜 짓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일탈행위,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했어요. 이런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얘네들은 형벌이나 보완처분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요거는 도덕이나 종교 또는 가정교육, 학교 교칙 이런 걸로 해결을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국가가 법이란 질서로 만들어 놓고 요거는 사회의 규범이다. 지켜라. 요걸 안 지킬 때, 이 법을 안 지켰을 때부터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국가가 만든 이 법이라는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해서 위법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닙니다. 법은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도 있어요. 민법의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채무불이행위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는 돈 빌려간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라고 돼 있어요. 갚아라고. 근데 어떤 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법을 위반한 위협행위입니다. 다만 이거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개입하진 않아요. 이때는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라든지 이자를 세게 매리든지 지연 이자를 물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다시 그 중에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요거는 이 사회의 가장 근본 가치고 이 사회의 가장 도덕의 최소한이다. 요걸 지켜라. 요걸 안 지키면 이제 그때부터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형벌이나 보완처분을 개입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영역은 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도덕이나 종교를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민사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형벌과 보완처분을 개입하는 요 영역. 요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영역이에요. 하고 요게 뭐고? 그럼 어떤 게 이런 건지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형법 책을 두 권 받으셨어요. 총론이란 파트와 강론이란 파트에 두 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법 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범죄고 그럼 어떤 효과를 갈 것인지를 배우실 건데 그거는 강론에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강론을 공부하면 강론에 제일 먼저 살인죄를 공부할 거거든요. 갖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범죄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그게 이게 효과예요. 사형이나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릉 가서 이 사람이 뭐고 이 사람이 뭐고 살해가 뭔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강릉은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뇌라는 죄가 있어요. 뇌물죄예요. 근데 요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대부분의 범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또 통화위조라는 죄가 있어요. 요거는 사람이 한국은행의 통화를 위조하면, 근데 요거는 반드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릉 가서 공무원이 뭔지, 뇌물이 뭔지, 수수가 뭔지, 통화가 뭔지, 위조가 뭔지, 행사할 목적이 뭔지, 사례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하실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걸 공부하면 될 건데, 우리는 강론보다 훨씬 긴 시간, 강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실제로 공부량이나 이거는 총론이 5분의 3 이상, 강론은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교과서 두께는 강론이 훨씬 두껍지만 공부량은 3분의 2도 안, 저기 2가 총론, 3분의 1 정도가 강론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독일형법에 영향하여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 애들은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이 있는 애들인데, 독일 애들이 보니까 모든 법에는 공통된 요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무원이, 사람이 주체가 있어요. 모든 범죄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뇌물을, 통화를, 그러니까 객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살해하는 거, 수수하는 거, 위조하는 거, 행위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독일 애들이 먼저 이게 강론에 있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상적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주체, 객체, 행위, 목적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요.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총론이라는 이런 파트에서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행위가 뭔지, 인간관계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앞에서 먼저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하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으면 여기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의 공통적인 묶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를 공부했다고 치고, 여기는 이미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기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독 하실 때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안 배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래독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공부할 때 나와요. 다시 여기 공부할 때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고, 다시 여기 공부할 때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오고 막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고 나중에 강론 들어가시면 했었죠, 했었죠 하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또 저번 주 했던 거 또 나오고, 이를테면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수업할 건데 목요일날 수업했던 내용 금요일날 또 나오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듣다 보면 강론 정도 들어가면 아 이제 조금 조금씩 귀에 들리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회독으로 와서 처음으로 와서 총론을 들으시면 그때는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한 1회독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회독 하실 때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용어나 개념 이런 것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범죄의 추상적인 내용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구속요건이라고 불러요. 구속요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뭐냐면 국가가,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금지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 국가가 금지된 걸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 요거를 구속요건이라고 해요. 이게 구속요건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 사람이 한국인의 통화를 행사를 목적으로 위조하는 것, 요게 구속요건입니다. 이렇게. 근데 독일 애들이 보니까 이 구속요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객관적 요건으로서 모든 범죄는 주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럼 뇌물죄 같으면 공무원이, 그 다음에 객체가 있어요. 사람을, 뇌물을, 행위가 있어요. 살해하는 거, 수수하는 거, 위조하는 거. 근데 어떤 범죄는 여기까지만, 행위까지만 하면, 행위만 하면 객관 요건이 끝나는 범죄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빠르면 내일 공부하실 거예요. 거동범이란 이름으로 배우실 거예요. 거동범이라는 것은 거동만 하면, 행위만 하면 객관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이런 범죄. 예를 들면 폭행죄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객관 요건이 끝납니다. 이런 범죄가 있어요. 반면에 결과범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살인죄 같은 범죄인데,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이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네가 찔렀기 때문에 죽은 걸로 인정되는 연관관계인 인과관계라는 것까지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이런 범죄를 결과범이라 부릅니다. 하고 독일 애들이 보니까 강론은 이 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객관 요건을 가지고. 객관 요건이 어떤 범죄는 행위만 하면, 행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동범과 결과까지 필요한 결과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범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 요건으로서, 주관 요건으로서 고의 내지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란 이걸 인식하고 의혹하는 거예요. 뇌물죄가 되려면 주체, 내가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존속살인죄가 되려면 주체,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냥을 갔어요. 근데 사냥을 갔는데 저쪽에서 뭐가 확 지나가요. 하고 여러분들은 사슴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총을 쐈어요. 하고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인 내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인과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살인죄가 안 돼요. 왜?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사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처벌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사는 돼요. 예를 들면 사냥터 같은 경우는 총을 들고 있어 위험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총을 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살펴갖고 사슴인 게 확인됐을 때 한해서만 총을 쏴야 되는데, 뭐가 지나가니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급하게 사슴인 줄 알고 쐈다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거는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살인의 고의는 없으니까 살인죄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도비탄 사건 있었잖아요. 그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는데 그 총알이 2km인가 3km를 날아갔어요. 원래 K2의 유효 사거리가 1000몇 미터, 1km 조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3km인가 떨어진 지점에 있는 사람이 그 총을 맞고 죽었죠. 하고 처음에 막 난리 났었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였냐면 도비탄이라고 해가지고 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뭐 어디 뭐 쇠인가 뭐 돌인가 거기에 맞은 거예요. 이렇게 비껴서. 근데 그건 맞는 바람에, 비껴 맞는 바람에 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1km 넘게 날아가가지고 우연히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 맞고 죽은 거죠. 하고 처음에는 사격장에서 3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총이 거기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비탄인 것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재수없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총을 쏜 A가 있었다고 쳐요. 이 사람은 죄가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거든요. 도비탄인 건 진짜 우연이고 진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재수 없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니까 그 총 쏜 군인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일부 범죄는 초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목적범에서는 목적이라는 게, 재산죄는 영득의사라는 게 필요한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요건 이외에 또 초과적으로 필요한 주관요건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위조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목적이라는 게 다른 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2병 걸린 여자애가 SNS에다가 통화위조 중 하면서 만 원짜리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올렸다가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하고 경찰에서 이제 그 여자애를 잡았는데 훈방 처리했어요. 왜냐면 통화위조가 이러면, 참고로 통화위조죄는 형량이 엄청 셉니다. 무기 5년부터 시작해요. 이게 일단 기본이 무기부터 시작하고 최하 5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엄청나게 형량이 센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 사람이 한국인의 통화를 반드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해야 돼요. 근데 얘는 목적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과시, 중2병 과시하려고 위조한 거지 이걸 진짜 돈으로 유통해 놓을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애는 사람이 한국인의 통화를 위조했고 고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목적은 따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득의사라는 건 소유자를 몰아내고 지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예요. 재산죄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친구 집에 자전거를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는 빨리 필요하고 하고 친구 허락도 없이 자전거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용하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인 자전거를 취거 가져갔어요. 고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죠. 영득의사. 소유자를 몰아내고 지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제 독일 애들이 보니까 국가가 금지당위를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 요거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거,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 사람이 한국의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거. 근데 이거를 독일 애들이 보니까 축에 수상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 하고 이제 객관요건으로 주체격체 행위, 어떤 거는 인강위까지. 그 다음에 주관요건은 어떤 범죄는 여기까지, 어떤 범죄는 여기까지 주관요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해당이란 말은 일치란 뜻입니다. 일치. 구성요건에 일치해야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가 추상적으로 써놓은 구성요건에 일치해야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 넣어놓고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를 할지라도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놓은 구성요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데 나쁜 짓하고 범죄는 구분해야 돼요. 나쁜 짓하고 범죄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화상 채팅을 하다가 남자가 가슴 좀 보여달라 하니까 자기 가슴을 보여줬어요. 화상 채팅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 남자놈이 그 화상 채팅 과정에서 그 모니터 화면에 여자 가슴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폰카로 찍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갖고 검사가 그 남자애를 성폭력특별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했어요. 근데 매년 이 판례 나오는데 매년 무죄예요. 왜냐면 성폭력특별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A가 B에 근데 여러분 A가 모니터 화면을 촬영을 했죠.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 들리면 A 사람이 여기 일치해야 돼요. 이건 일치하죠. 그 두 번째 객체 사람 타인의 신체라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찍은 거는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거지 신체 자체를 찍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모니터 화면을 찍은 게 아니니까 객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가 금지당위를 써놓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에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치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얘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나쁜 놈이죠. 여자 가슴을 보여줬는데 그걸 폰카로 찍었으니까 분명히 나쁜 놈은 맞아요.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인터넷에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녀가 불륜 관계인데 그 어떤 남자가 그 다방 아니 그 뭐야 그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랑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몇 년 동안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동영상을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근데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헤어지자 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돌아가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우미 아가씨가 열받은 거예요. 하고 자기 둘이가 옛날에 성관계를 맺었던 그 동영상을 컴퓨터로 이제 튼 거예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로 동영상 이제 틀어가지고 그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그거를 폰카로 찍은 거예요. 다시 하고 그거를 이메일로 이제 그 뭐야 그 부인한테 보낸 겁니다. 당신 남편과 내가 옛날 이랬던 관계다 이렇게 하고 검사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그다음에 또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전달죄인가 뭐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둘 다 무죄였었거든요. 왜냐면 이 여자가 찍은 거는 역시 둘이의 동영상 화면이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거지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다. 카메라 등 촬영죄 안 된다. 두 번째가 전달죄가 되려면 옛날 조문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배포 전달 뭐 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찍은 거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 모니터를 촬영한 촬영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니까 그 컴퓨터 성폭력특별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시끄러웠죠. 아 이게 나쁜 놈인데 왜 무죄 나쁜 여잔데 무죄로 풀어주냐.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는 국가는 그것만 처벌하겠다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참고로 작년 말에 성폭력특별법을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 작년 말에 여전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로만 여전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니터를 촬영한 자까지 처벌해버리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에로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에로 영화를 보다가 아, 이 장면은 좋은데 해가지고 자기가 포카로 찍었어요. 그럼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생기잖아요. 그 에로 영화 여배우의 동의 없이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여자를 보고 그 신체를 촬영했을 때만 처벌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체를 촬영한 자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건 처벌 못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시끄러워지니까 법을 개정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을 배포 전달한 자하고 복제물이란 단어를 이번에 처벌 규정을 새로 신설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동영상 화면을 틀어가지고 그거를 폰카로 다시 찍어서 보낸 거는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자체는 아니지만 그 촬영물의 복제물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달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신체를 촬영한 건 처벌 못하지만 그거를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는 거 요거는 이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근데 여러분 작년에 했든 작년에 그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거를 보냈든 올해 보냈든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은 맞죠. 근데 작년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을 거 범죄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나쁜 짓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금지댕이를 써놓은 거 여기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 작년에 그 여자가 그 폰카로 찍은 거를 부인한테 보냈다. 가정 파탄이 되겠죠. 물론 뭐 이런 사람 파탄 돼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상 채팅하다가 그 가슴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찍은 거 나쁜 짓은 맞지만 범죄는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는 복제물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제는 보낸 거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 근데 금방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작년에 복제물을 보내든 올해 보내든 나쁜 짓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게 올해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머릿속에 확신해 놔두셔야 돼요. 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무죄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법 보는 거는 이제 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법을 했는데 작년에는 유죄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요. 징역 갔죠. 근데 이제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제 법 개정이 확실하게 돼버리면 완벽하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을 거. 범죄란 나쁜 짓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금지된 일을 써놓은 거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이게 범죄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가 이게 금지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게 범죄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하나 더. 두 번째. 이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돼야 돼요. 위법해야 됩니다. 법질서에 위반돼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잠정적으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흔히 연기와
불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자, 금방 온갖 나쁜 짓 중에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 중에서 다시 일부를 뽑아가지고 형벌로 개입을 가는 거.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면 구성요건은 위법한행위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형벌로 개입을 하는 거.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위법한행위 중에서 일부를 뽑은 게 구성요건이니까 구성요건은 위법한 겁니다. 다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연기와 불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어디에 우리가 연기가 난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죠? 불났네죠. 근데 그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연기 났다고 해서 100% 불은 아니죠. 뭐 연막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바퀴벌레 약을 터뜨리는 경우 가끔씩, 그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끔씩 소방차들이 소방서에서 신고가 잘못 돌아가지고, 이를테면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쉬는 날 그 소독하려고 옛날에 바퀴벌레 연막탄 같은 거 있었거든. 싹 막 연기 시커멓게 나오는 거. 하고 주인이 그 연막탄 몇 개 이제 가게다 쉬는 날 터트리고 문 닫고 퇴근하면이면 그 막 창 쪽으로 막 연기가 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불났는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해갖고 소방차 와갖고 막 문 깨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게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불난 거지만 하나는 연막탄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범법 불가죠. 추정이에요. 추정이라는 건 일단 그걸로 보되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서 연기 나는 것은 불이 났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돼요. 하고 열의 아홉은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연막탄일 수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은, 이게 구성요건인데 위협한행위 중에서 일부러 뽑아놓은 거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는 위협성이 추정됩니다. 확정은 아니고 추정돼요. 다만 그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막탄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위법성을 조각, 없애주는 사유예요.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 같은 거예요. 자, A가 B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혔어요. 인간계도 있고 고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상해죄라는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금지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으면 위협성이 추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A가 집주인이고 B가 도둑놈이에요. 하고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정당방위로 때렸어요. 하고 상처 입힌 거예요. 그러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금지된 행위라는 건 맞지만 위협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가 돼요. 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서는 위협성이 뭔지는 안 배워요. 추정되니까. 다만 위협성을 없애주는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받고 한 경우 정당행위 같은 이런 위협성 조각사유를 공부하실 거예요. 하고 이게 있으면 위협성이 조각돼서 적법한 행위가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 그때 확정적으로 위협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이게 확정적으로 위협하다는 평가를 받은 행위 그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하고 요거는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나 그 사람이 저지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에요. A, 네가 B를 때린 그 행위가 사회의 가치사에 반하고 상처를 입힌 그 결과가 사회의 가치사에 반하는 거다. 해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다 범죄냐?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세 번째로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책임이라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근데 그러려면 너는 나쁜 놈을 비난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 판단인데 적어도 자기가 뭘 하는지 사리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있는 애야 돼요. 꼭 예를 들면 정신병자라든지 14세 미만자, 만으로 14세 미만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서 우리 형법은 책임 능력을 조각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협,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규범을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이렇게 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란 나쁜 짓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금지당일을 써놓은 거에 일치하고 법질서에 위반되고 비난 가능성까지 인정될 때 요때 비로소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여자 가슴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에 폰카로 찍은 거 나쁜 짓이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때려가지고 상처 입힌 거는 금지된 행위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위협하진 않기 때문에 위협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13살짜리가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애가 꿈이 댄서인데 아버지가 공부를 강요하면서 막 골프채로 막 때리고 하니까 얘가 아버지만 없으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휘발을 사다가 아버지 자고 있는 방에다 불을 질러갖고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아들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불질러 죽였어요. 고의도 있어요. 그러면 존속살인죄라는 죄에 구속요건에 해당해요. 따로 이거 없었어요. 위협합니다. 불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만으로 13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 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조각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3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인 행위는 범죄는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생각해놔야 돼요. 폰카로 모니터 화면을 찍은 거 나쁜 짓이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정당방에 때려 상처 입히는 거 금지된 행위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13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인 거 불법 행위를 한 건 맞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무죄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놓으셔야 돼요. 나쁜 짓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형법을 빨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면 형법을 빨리빨리 해요. 근데 그냥 일반 상식들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처럼 나쁜 놈인데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형법은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따라서 일단 머릿속에 요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요 범죄가 되려면 국가가 금지당일을 써놓은 구성 요건에 일치하고 위협하고 책임까지 인정되는 걸 범죄라고 한다는 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으십시오. 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요. 다만 이제 일부 범죄는 처벌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범죄가 있고 소추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처벌 조건이 필요한 범죄 대표적인 게 친족상도래에서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근친 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아들은 절도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한 겁니다. 범죄를 한 거예요. 다만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래라는 조문을 두고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친족끼리의 재산범죄는 범죄는 맞다. 다만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가족 내에서 가족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범죄는 맞지만 유죄지만 처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 면제 판결로 석방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소초권은 이거는 공부하셨죠. 여러분 형사법을 했죠. 형사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거 흔히 공소제기 이거를 소추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조건인 죄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일부 범죄가 예를 들면 친고죄란죄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이런 죄가 있죠. 친고죄는 대표적인 게 모욕죄 같은 거 요거는 폭행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심한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 모욕죄의 구속권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도 인정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만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예요. 그 요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범죄들. 작은 범죄들은 범죄는 맞지만 피해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얘를 처벌하고 싶으면 친히 고소를 해라. 그럼 국가도 처벌해줄게. 근데 경미하고 친구끼리인데 해서 처벌하기 싫으면 고소하지 마라. 그럼 국가도 처벌 안 할게. 이게. 그다음 이제 폭행죄 같은 죄는 반에서 불벌죄라는 죄로서 A가 B를 때렸어요. 폭행죄는 유죄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소제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다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흔히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이런 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어떤 게 친고죄고 어떤 게 반의사불벌죄인지 같은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범죄 체계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 돼 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제일 먼저 형법을 떠들러 가지고 얘 행위가 형법에 있는 미리 써 놓은 형법에 있는 죄 중에 어떤 죄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혹시나 이런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혹시 여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요. 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다 생각하는 순간 일단 얘는 유죄인 거예요. 다만 혹시나 처벌 조건과 관련된 죄인가, 그다음에 혹시나 욕에 관련된 죄인가를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의 범죄. 근데 우령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지른 걸 전제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건 오히려 드물죠. 예를 들면은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건 훔쳐가요. 그럼 우리가 절도죄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주거침입죄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어떻게 처벌할지. 그 다음에 도둑놈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 건 물건 훔쳤어요. 절도죄는 한 개냐 네 개냐. 근데 도둑, 또 살인범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한 개로 봐야 되냐 네 개로 볼 거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명을 죽였을 때랑 따로따로 여러 명을 죽였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루는 걸 이제 죄수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범죄의 수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범죄는 죄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는데 일죄는 죄가 한 개인 거예요. 하고 여기는 단순 일죄라는 게 있고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고 포괄일죄라는 게 있어요. 수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이거 한 달 뒤에 배울 거예요. 근데 아는 건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형법이 이래서 피곤한데 당장 오늘 포괄일죄란 말 나오고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배우는 건 한 달 뒤에 배울 건데 미리 나와요. 그러니까 형법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래도 듣고 나면 포괄일죄 상상적 안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별말 아닌 말인데 이런 게 미리미리 나오는데 단순죄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지른 거고 법조경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간에 특별관계 있거나 보충관계 있거나 흡수관계에 있어서 실제로는 일죄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살인죄. 근데 아버지를 죽인 행위는 전속살인죄에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전속살인죄.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 두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다 특별법인 전속살인죄만 되고 얘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관계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사요. 그럼 살인 예비예요.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미수가 돼요. 다시 찔렀는데 죽었어요. 기수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수로 처벌합니다. 기수가 안 될 때 보충관계는 미수로, 안 될 때 보충관계는 예비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되면, 얘네들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수관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죠. 근데 이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순간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손괴죄도 돼요. 근데 원래 사람을 칼로 찌르면 옷은 항상 찢어지거든요. 아주 경미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살인죄에 흡수시켜서 따로 성립은 안 합니다. 그냥 살인죄만 되고 따로 손괴죄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같은 사람한테 같은 면모 여러 번 사기를 쳤다.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계속 여러 번 빼돌렸다. 그럼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만, 포괄해서 하나의 횡령만, 포괄해서 하나의 뇌물죄만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상사기업이라는 것은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상사기업,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실체기업이라고 해서 이때는 그중에서 가장 중한죄로 처벌해요. 요거는 가장 중한죄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합니다. 이렇게. 살인범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을 죽이면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법이라고 해서 피해자마다, 사람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봅니다. 근데 수류탄을 한 번 던져서 동시에 4명을 죽였어요. 그럼 4명을 죽였으니까 4개의 살인죄예요. 다만 수류탄을 한 번 던졌으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근데 경찰관이 처와 자식의 머리에 권총 한 발씩을 발사해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처를 향해 겨누면 착수, 발사하면 기수예요. 끝났어요. 다시 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 새로운 착수, 발사하면 기수예요. 그럼 이건 여러 개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때는 실체기합이라고 해서 이때는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무슨 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소론 가서 어떻게 처벌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형벌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형이 뭐고 징역이 사형이 뭐고 징역이 뭐고 뭐 벌금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뭐 자수하면 어떻게 하고 뭐 몰수는 어떻게 하고 각종 유예제도 집행유예라든지 가석방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하고 우리 형법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신 형법은 크게 네 개의 테마로 돼 있어요. 하고 주로 오늘하고 내일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되게 추상적이고 피곤한 내용인데 오늘하고 내일 주로 공부하는 게 총강이란 파트예요. 하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주로 형법의 의 기능, 형법의 이론과 역사, 그다음 형법의 출발이 된 죄형법정지, 그다음에 형법의 적용범위 이거를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범죄론이란 파트가 있어요. 범죄론 파트가 있어서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 죄수론, 형벌론. 크게 네 개의 테마, 총강, 범죄론, 죄수론, 형벌론 그 네 개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그 저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새 책 받으신 분들은 강론책을 쉬는 시간에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강론책을 펼쳐보면 강론에 제일 먼저 살인죄라는 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살인죄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강론에 살인죄 해갖고 의의가랑 이렇게 써 있고 바로 1.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가지고 양가로 1. 객관요건 반가로 1. 주체 하고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인데 사람의 그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 네,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뭐냐? 하고 이제 출생 후 사망 전 생명 있는 자연인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느 때 태어난 걸로 볼 거냐? 어느 때 죽은 걸로 볼 거냐? 이런 게 써 있어요. 3. 행위 살해하는 것인데 방법은 묻지 않는다. 뭐 부작위로 죽이는 게 가능하냐? 뭐 백일기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칼로 찔렸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함부로 친구들이 사온 김밥국을 함부로 먹다 지 잘못으로 죽어도 인과관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2. 주관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하고 어느 때 사람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실문 가서 공부하고 살인죄는 이게 없죠. 그러나 통화의도죄는 이런 게 절도죄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협성 해가지고 정당방위로 사람 죽이는 거 가능하다. 긴급히는 안 된다. 자구형이 안 된다. 승낙받으면 깎아준다. 정당행위로 죽이는 거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 안락사를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3. 책임. 근데 살인죄는 따로 이걸 논의 안 해요. 살인죄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인죄는 이거 없어요. 그러나 절도죄 같으면 친독상 노래가, 폭행죄 같으면 친고죄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수라고 돼 있어요. 하고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 법이라서 살인죄는 피해자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아버지를 죽이면 특별법인 전속살인죄만 적용된다. 아까 예비 미수 기수 경우는 기수만 되고 예를 들면 따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칼로 찌를 때 옷 찢은 거는 흡수된다. 그 다음에 하나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이면 상상적 경합, 여러 개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이면 실체협기합이다. 하고 경찰관이 처와 자식의 머리에 총 한 발씩 쏴서 죽인 거 실체협기합이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딱 그 쉬는 시간에 보시면 강론에 딱 살인죄가 여기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 그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게 형법 총칙의 목차이자 각칙의 목차이기도 해요. 하고 각칙에 살인죄가 요 틀로 돼 있어요. 강론의 살인죄 있는 제목만 그대로 떼온 게 요거예요. 전속살인죄 똑같이 시작해요. 요 그림에 갖고 주체 전속살인죄 직계 전속살인죄는 직계 전 비속이 객, 주체가 돼요. 객체는 직계 전속인데 직계 전속을 어디까지를 직계 전속으로 볼 거냐? 뭐 혼인의 의자의 경우 친아버지를 죽였는데 사생아가 친아버지를 죽인 것도 전속살인죄냐? 뭐 의붓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전속살인죄냐?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갖고 어떤 죄는 이게 중요한 죄가 있어요. 주체가 중요한 죄. 예를 들면 뭐 뇌물죄 같으면 공무원 어디까지를 공무원으로 볼 건지 하면 어떤 건 이게 중요한 죄가 있어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인데 타인의 재물이 뭔지 어떤 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통화위조죄는 위조라는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하고 어떤 건 이게 중요한 건 그걸 좀 많이 나머지는 작게 어떤 건 이게 중요할 때는 거기를 많이 작게 어떤 건 이게 중요할 때는 거기를 많이 작게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만 그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교과서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걸 써놓고
여기다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끼워놓으면 그럼 이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론책이 되는 거, 강론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총론은 강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총론은 근데 추상적으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거 뭐고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강론에서 배울 내용에 제목만 그대로 떼가서 총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실 때 피곤해요. 왜냐면 강론에 살인죄에서 공부할 내용, 절도죄에서 공부할 내용, 뭐 강도죄에서 공부할 내용, 강간죄에서 공부할 내용에서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론에서 그대로 추상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독 하실 때는 좀 피곤해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강론을 그 강론을 배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대신에 장점은 여기서 배웠던 내용, 총론 여기서 배웠던 내용, 강론 가면 살인죄 공부할 때 나와요. 또 절도죄 할 때 또 나오고 강도죄 할 때 또 나오고 강간죄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총론 할 때 못 알아듣겠지만 강론 좀 들어가면 조금 조금씩 알아듣는 생기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론 중간쯤 되면 이제 조금 조금씩 귀가 뚫리고 알아듣는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 하시면서 다시 들으면 그때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게 형법의 틀이고 체계니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대충 형법이 어떤 거고 범죄가 뭐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게 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